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에 아. 거절을 당하니까 성매매 업소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. 그러니까 아이.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나이가 70이나 드신 분이 예. 스포츠 마사지 하는 데 갔어요. 거기 예. 불량업소 아니거든요. 퇴폐업소 아니거든요. 말 마사지샵이요. 그대로 스포츠 마사지 받는 거예요. 그러면 70 됐으면 삭신이 네. 많이 아플 테니까 잘 해줬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렇죠. 이 사람은 그 마사지 받으러 간게 아니야. 그 퇴폐업소 생각한 나이는 거군요. 그 예. 쳐드셔가지고 또 70대. 딴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. 근데 그걸 아이고. 안 해주니까, 예. 이거, 이제 항의하고 이제 속된 말로 지랄한 거예요. 네. 그래놓고는 괘씸하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. 여기 성매매 업소라고. 아, 성매매를 허무신고네. 안 해서 지가 화가 화가 났네. 나가지고 성매매 업소라고 거짓말로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. 아이고, 그래서 참. 이 70대가 네.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이 얘기는 바꿔서 1심에서 실형 받았던 거죠. 그렇네요. 예. 이건 무고죄지, 무고죄. 무고죄, 무고죄죠. 뭐, 그 그죠? 다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, 네. 뭐또 뭐가 훔쳤구만. 그런 그래, 1심과 모양이에요.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. 그래, 70세에 그래. 추접스럽게 1년 교도소 가네. 예? 그러니까요, 아이고. 근데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보면 이 혐의 뿐만 아니고 지난해 8월에는 예. 예, 마사지 어떤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실제로 했다고 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, 지난 5월에는 또 음주운전을 하기도 아주 했고, 종합세트구만, 나이 예, 쳐드셔갖고. 또 5월에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도 아이, 받는데요. 도둑놈의 성매매범에 가지가지 아유, 하는구만, 가지가지. 그러니까요. 근데 징역 1년 받고 나서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대요. 이 인생 참 걸쭉지근하게 산다. 그리고 또 이제 2심에서도 1년 했잖아요. 기각했잖아요. 그래 대법원에 상고했어? 상고까지 했대요. 아주 가지가지 오는구만. 아이고, 아이고. 참. 창피하다, 창피해. 아이. 이게 이 사람의 그동안의 그 달려온 70년이 눈앞에 보이네. 파노라마처럼. 얼마나 엿같이 살았는지. 아유, 왜 이러지, 왜 이래. 아유, 이 정도 되면 국익을 위해서 오래 버티시지 마세요. 에이. 아유.